번째요. 즉 현장의 크레인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에서 원격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이 이제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5G B2B 서비스의 마중물화 해서 이제 항만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다른 영역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계속하고 실증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작업 환경 자체가 25m 뭐 30m 되는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밑에를 내려보고 작업을 하니까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장애까지 있고 저 위로 오르내리고 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많은 상태입니다. 그런 상당 부분이 자동화가 되고 그런 저기 민감한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영역에서 원격제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 원격조용실에서 저기 쾌적한 사무실 환경에서 이런 현장을 나오지 않는 안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산업재해적인 문제도 줄어들게 되고 크레인을 인당 뭐 기존에는 크레인 한 대를 운영하는데 한 네다섯 명이 들어갔다면 한 사람이 한 서너 대에 대당 한 서너 대의 크레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까지도 가져가게 됩니다.